오늘 하루 행복하게 언제나. 오늘 라디오 버스킹 주인공 락의 전설 김종서, 공연의 신 김장훈,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어서 오세요. 네, 두 분 공개홀로 네 들어오셨습니다. 자, 네. 우리 방청석 분들 그리고 청취자 분들을 위해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종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종서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장 선배님은 지난 6월에 한번 오셨었고, 네 그때 오셔서 뭐 그냥 이렇게 노래만 하고 가실 줄 알았는데 그냥 무대를 거의 네, 객석을 다 찢어놓으셨었거든요. 네. 네. 그때 이제 객석에 붙어 있었잖아요. 네. 찢지 않았어. 아, 이런 거 좀 웃어주셔야 됩니다. 미안해. 아직은 좀 긴장하셔가지고. 미안해. 두 분이 오늘, 오셔가지고. 오늘 희한하다. 우리 둘 나오는 거 광고했어요? 네. 그랬어요? 관객이 되게 안 왔네요. 관광... 아, 원래가 이 정도가 저희 정원입니다. 아... 그래요? 네, 원래 더 오면 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뭐 더듬기까지 이렇게.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진짜요, 진짜로, 진짜로. 저는 뭐. 예. 아니, 김종서 선배님 네. 오늘 처음 이렇게 LP 카페에 나와주셨습니다. LP 카페 네.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선배님? 제가 LP 바를 해요. 바를 하고 있어요. 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하고 있는데 네. 뒤에... 분위기가 비슷해요. 비슷하긴 뭐 너무 작지 않아? 김종서 씨는 저 큰 벽을 다 LP로 둘렀어요. 왜냐면 LP를 이렇게 면으로 비치해놨거든요. 넓직하게. 아, 이렇게 그래. 넓은 면으로. 네, 200장이면 다 채워서. 네. 아, 오늘 뭐 멘트 욕심 네 은근히 네 벌써 부르시고 아니 웃기 계신... 자기가 웃기려고 남의 가게를 망하게. 아니, 남의 가게 망하건 말고 진짜 자기 웃기려고. 지금 엄청 잘 되고 계시죠? 네, 엄청 잘 되고. 아,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명소로 자리 잡았죠. 네? 명소. 명소로. 명소로. 네. 야, 궁금하신 분들 한번 찾아가 보시면. 제가 볼 때는 네. 거의 지금 덕수궁 수준으로 아마 설문조사하면은 명소. 덕수궁과 그 김종서 LP 바 중에 어디가 그러면 거의 비슷해 나올 거야, 아마. 아, 덕수궁은 안 되겠다. 창덕궁. 아, 진짜. 잘못하면 또 그 유족 그 위원회에서. 아, 가뜩이나 사실 오늘 사실 제가 긴장을 좀 많이 했습니다. 아니, 두 레전드 분들이 나온 한 분이 나오셔도 제가 부담스러운데 두 분이 나오시니까 제가. 근데 오늘 또 김장훈 선배님이 또 이렇게 뭐 재밌게 또. 아니 근데 정엽 씨는 그럴 때는 술 한잔 하시고 하면 돼. 술 한 하면 말 잘하잖아요 이렇게 대들고. 아니 지난번에 한잔하고 대하는데 말대꾸를 아 진짜 나 뭐 선배님. 자기 존경하는 선배고 그러더니 나중에 뭐 진짜인 줄 압니다. 네. 나중에 형님 적당히 하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자 그러고 끊었어요. 예. 아, 그렇게 좀 격이 없게 좀 대해주시긴 합니다. 네, 예, 선배님이 자 예. 어쨌든 뭐 대선배님 두 분을 한꺼번에 모시니까 공개월이 너무 꽉 차는 기분인데 뭐 두 분 함께 오신 이유가 있죠 김정수 선배님? 말씀하세요. 네 제가 이번 주 네. 말에 공연을 해요. 금토. 네. 네. 근데 제가 이번에 생애 최초로 사진전을 같이 해요. 아, 얘기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김종서 씨가 찍은 사진이요. 그러니까 제가 아. 사진을 취미로 하고 있다가 네. 그냥 취미로 썩길 뻔했는데 네. 장훈님께서 그걸 제안을 하셨어요. 사진전을 같이 하자고. 그러니까 김정은 선배님이 연출을 흥연출. 하신다고? 네. 아니, 워낙에 김정은 선배님은 공연 연출 정평이 나 계십니다. 네. 네. 이번에는 와이어 못 쓰고요. 장소상. 다음번에 한번 날리려고 종서 씨 한번. 네. 진짜. 하고 있습니다. 잔잔한 거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예, 재밌어요. 아니 그 사진은 얼마나 찍으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한 뭐 15년 되는 시. 아 진짜 오래 찍으셨. 근데 중간에 제가 이제 약간 그게 이제 재미가 없어가지고 제가 시들시들했어요. 근데 네네네. 근래 이제 그 다시 제안을 받고 다시 김정 선배님이 예, 속에 있던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다시 되살아났어요. 아 그걸 끌어내주셨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저도 이제 하지는 못하지만 갤러리 다니면서 보는 거 전시 보는 게 취미거든요. 네네네. 근데 오 정말로 잘 잘. 너무 좋아요 작품. 그래서 이번 공연에 좀 이런 게 어떻게 냐 제의를 하신 거예요. 네. 5호짜리 하나만 사라. 형이 제 좀 팔았는데. 아 거기서 판매해도 진짜. 판매하죠. 지금 많이 팔렸어요. 이야 벌써 많이 팔렸어요? 왜냐면 네. 그 북을 만들어서 돌렸더니 아. 그 분들이 미리 예약을 다 하셨구나. 예, 장난이 아니다 싶어가지고. 뭐 이거 뭐 좀 늦으면은 못 사시겠는데요 원해도.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네. 네. 아 그러면 사진전은 약간 어떤 식으로 공연이랑 같이 진행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8일은 네네. 그 사진전 그 VIP 초대전 그래가지고 네네. 그 사진전만 하고요. 사진 먼저 하고 9일, 10일은 그 시간을 여유 있게 잡아서 네. 사진전 먼저 하고 사진전 보시다가 제 공연 보시면 돼요. 와, 진짜로 그 풍성하다. 공연, 제가 골랐는데 갤러리랑 붙어 있어요. 네, 그래. 아, 공연장이요? 유명하죠. 네. 윤단 갤러리라고. 어, 네. 하다 보니까 상호를 말했네. 아, 괜찮습니다. 네. 네. 저희 가야 되거든요. 윤단 아트홀하고 갤러리 붙어 있어서 네. 그런 데를 찾아서 네. 보시고 바로 옆이 공연장이니까. 어, 언지로에 있어요. 언지로에. 네, 알겠습니다. 아, 그, 그래. 거기까지? 언지를 좀 주지 좀 그걸 그냥. 알았어. 아 그냥 오랜만에 나와서 그냥. 아 오늘 김장훈 선배님 유독 기분이 더 좋으신 것 같습니다. 아 좋아요. 어? 축구도 네. 이기고. 아 그렇죠. 너무 좋아요. 어 메시지를 좀 읽어드릴게요. 김한중 씨가 헐 대박. 김종서 가수님은 못하는 게 뭔가요? 노래, 사진 못하는 게 없네요. 하셨고요. 알아요. 어, 뭐 못하는 거 말해. 못하는 거 혹시 뭐 두 개 말고 김장훈 선배님 얘기해 주신다면. 못하는 거요? 뭐 있을까요? 거짓말. 거짓말 어, 거짓말 못 거짓말 안 하는 사람도 있나요? 근데 아니 근데 뭐 네. 전화 받으세요 선배님. 아니 아니 네. 그 여성 락 그룹 롤링 쿼츠라고 있어요. 네네. 근데 또 종서 씨 김종서 씨 그 90 공연인데 10날 5시 공연이고 롤링 쿼츠가 7시 공연이라서 또 게스트 가야 돼서 그 확인하려고 전화. 아 아쉽구나 네. 대한 얘기랑 한정욱이라고 매니저인데 이 귀한 시간에 아, 참 바쁘십니다. 네, 라디오로 네. 들었겠죠 뭐. 아니 공연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관람 포인트를 좀 짚어주신다면요 이번 공연에. 의외로 김종서 씨가 그동안 이제 음악으로만 승부를 많이 해왔는데 네. 그렇다고 이제 팬들 그 성향으로 보면 너무 많이 건드리면 안 돼요 음악을. 그래서 팬들이 김종서 씨의 영상을 중계를 하는 카메라를 넘겨준다거나 우와. 팬들이 만드는 조명으로 한다거나 그리고 이거는 스포일인데 야. 김종서 씨가 데뷔했던 그 방송에 김종서와 지금의 김종서가 듀엣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 때문에 진짜로 어렵게 목소리만 추출을 해냈어요. 제가 녹음실에 가서 그 목소리만 따서 그 영상과 그 보면은 진짜 진짜 재밌어요. 아니 그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종서 선배님? 천재예요. 아 천재 인정. 와. 누가 그러더라고 댓글에 야 김종서 천재 아니야? 그랬더니 천재 지변이지. 꼭 이렇게 하나 더 할 때마다 아니, 나도 끄덕거렸어요. 그런 포인트로 좀 이렇게 좀 이번에는 좀 준비해서 아 김종서 공연에 이런 게 있구나. 그만큼 공연을 진짜 많이 하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공연을 사실은 생각보다 많이 안 했어요. 네. 그리고 본래 이게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거고. 아 그러셨나요? 조금 약간 용기가 필요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약간 의기소침한 면도 있었고 네. 어, 여러 가지 면이 있어서 이제 공연을 선뜻 못했어요. 어. 기획까지 갔다가. 아 네네. 그런데 사실 굉장히 도움이 됐죠. 김장훈님의 이런 여러 가지 제안이나 이런 것들이 동력을 주시고 동기부여. 동력이 정말로 엄청난 동력이 됐고 실질적으로 뭐 그런 기획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네. 가장 저한테 큰 힘이 됐던 거는 이런 거는 거 해서 이걸 시작을 해서 내년에 어 그 중대극장으로 가면서 아. 다시 그 공연의 어떤 그런 브랜드를 만들자라는. 어, 네. 그게 굉장히 저한테 힘이 됐죠. 네. 저는 요즘에는 이제 뭐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사실 이 나이가 되면 꿈을 꾸기도 쉽지 않은 나이거든요. 근데 종서 씨한테 고마운 거는 멋있으세요. 제 꿈뿐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 제가 사실 김종서 씨한테 그 전에 친하지 않았는데 하는 이유는 진짜 리스펙트예요. 이런 거 저런 거 떠나서. 아유. 저 원래 두 분이 친하시죠? 안 친했어요. 안 친했어요. 심지어 김종서 씨 저를 싫어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저를. 네. 소문이 워낙 안 좋아서. 어, 두 분, 어, 두 분 케미 좋은데요? 아니, 아니라. 아니, 원래 안 좋았어요. 아니, 아니, 이러더라. 저한테, 아니, 이렇게 좋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소문이 났지? 어느 날 한탄을. 그래서 왜 그러는 거지? 근데 그 사람들의 입장은 제가 이해가 되는 게 저는 이거 분명히 이거 이상하다 정도 아니다 싶으면 바로 질르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적도 많아요, 제가. 이분이 중간이 없어요, 진짜. 그래서 어, 네. 어, 굉장히 그 좋아하시는 분은 정말 좋아하고 그 약간 좀 살짝 아는 분들은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면이 네. 있어가지고. 어. 예. 정엽 씨가 그래도 사람 잘 보는 게 저를 잘 모를 때도 가장 좋아하는 가수로 저를. 아 맞아요, 진짜입니다. 네. 그래서 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이 친구가 나를 또 R&B 이쪽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디 가서
뭐 무조건 나오면 가수는 정엽입니다. 레드 제플린이라도 저는 정엽입니다. 아 지금 또 아 이렇게 밖에서 지금 라이브 들어야 된다고 네 지금 네. 성합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아, 예. 불안불안했다. 아니 근데 네. 아 좋은데 이제 저도 공연하는데 그거 좀 이따 얘기해요.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라이브 무대는 네 김종서 선배님이 열어주실 거죠? 예. 네. 뭐 하지? 뭐 할 거예요? 대답 없나? 대답 없는가요? 자기 노래를 자기가 하고 있어. 오늘 뭐 거의 즉흥으로 준비해 오신 느낌인데요. 네. No answer you. 대답 없는 너. 아, 유가 먼저 나와야 되나? 아 오늘 뭐 긴장했는데 김장훈 선배님이 이렇게 또 재밌게 또 재미지게 또 이렇게 만들어 주시니까 좀 기분 아, 너무 좋네요. 유 노 관계자면서 형용사절이 나와야 되는구나. 예. 오늘 아, 요즘 공부하세요? 아, 예. 아. 영문과나 하잖아. 자. 자, 아 분위기 잡아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 미안해 발라드인데 웃겨가지고. 여기 되게 긴장되는 진짜 사람들. 여기 진짜 아, 너무 가까이 긴장해. 있죠. 아 여러분들한테 너무나 좋은 시간이지만 네 무대에선 가수는 좀 부담이 사실 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청해드릴까요? 대답 없는 너 김종서 선배님입니다. 없이 멈춰진 하얀 손 싸늘히 식어가는 눈빛 작은 그 무엇도 해줄 수가 없었던 나 때라도 내리길 바랬지 며칠이 갔는지 몰랐어 그저 숨 쉬는 게 허무한 듯 느껴질 뿐 내리길 바랬지 며칠이 갔는지 몰랐어 그저 숨 쉬는 게 허무한데 느껴질 뿐 힘들다고 말하고
대답 없는 너. 네, 라이브였습니다. 아, 네. 아, 이 노래 뭐 그냥 가사가 바로 그냥 하나도 안 틀리고 다 따라서 불러지네요. 오,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너무 멋졌습니다. 대답 없는 너. 바로 이어서 네, 그 바통을 또 김장우 선배님이 이어받으셔서 자,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소나기. 오! 잠시뿐일 거야 곧 끝날 거야 또 해가 뜰 거야 갑자기 왔다 적시고 간다 소나기 소나기 날이 참 좋았는데 화창했는데 말없이 내리네 갑자기 왔다 적시고 간다 오오오오 우산 없이 살다가 아주 흠뻑 젖었네 정신없이 살다가 울다가 웃다가 울다가 웃어야지 소나기 내가 눈을 떠야 세상이 있어 눈 감으면 되잖아 잠시 꿈을 꾸면 그리고 눈을 뜨면 괜찮아 오, 내가 찾아가야 인생이 있어 또 내일이 있잖아 오늘 하루만 무지개가 피고 기지개를 피고 다 잊어버리고 갑자기 왔다 적시고 간다 오오오오 우산 없이 살다 아주 흠뻑 젖었네 정신없이 살다가 울다가 웃다가 울다가 웃어야지 소나기 내가 찾아가야 인생이 있어 눈 감으면 되잖아 잠시 꿈을 꾸면 그리고 눈을 뜨면 괜찮아 오 내가 일어서야 인생이 있어 하루만 이 소나기 내가 눈을 떠야 세상
잠시 꿈을 꾸면 그리고 눈을 뜨면 괜찮아. 내가 찾아가야 인생이 있어. 또 내일 있잖아. 오늘 하루만 소나기. 김장훈 소나기였습니다. 네, 아 오늘 라디오 버스킹 정말 꽉 차는데요. 네, 자 이번에는 김종서 선배님께서 오늘 LP 추천도 해주셨거든요. 네, 추천곡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배님. 비틀즈 갖고 왔는데요. 그 이 노래는 이제 존 레논의 작품이에요. 이제 보통은 이제 공동 작곡으로 표기하잖아요. 네. 존 레논하고 폴 맥카트니인데 이 곡은 존 레논이 작곡한 노래고 존 레논이 했던 노래. 인 마이 라이프. 이 사운드 LP파 사장님다운 네 곡이었습니다. 자 듣고 오겠습니다. Beatles in my life. Forever, some have gone and some remain. All these places. 정엽의 LP카페. LP카페 4부 문 열었습니다. 네, 오늘 라디오 버스킹 김종서, 김장훈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더 크게 박수 쳐주셔도 됩니다. 예! 후! 예! Alright! Rock and roll! Yeah. 아, 맞다. 김종서 씨 공연에 네. 그 또 제가 종서 씨가 준비한 게 네. 노래 게스트 말고 네. 앵콜 때 국내 최고의 기타리스트가 올라와서 어? 락앤롤이랑 새가 되어가리고 완전 신화의 때 느낌을 하거든요. 이거요? 네. 네. 어, 누가 오시는 거예요? 그거 어, 당연히 알죠. 와서 보시면 알아요. 네. 아, 와야지 알아요. 뭐 또 이렇게 궁금증을 또 유발하시면서. 이제 저도 공연을 하지만 네. 저를 이제 사실 많이 해왔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사실 이제 두 개 공연을 가기가 좀 부담이 되잖아요. 진짜로 두 개를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저는 이번에는 김종서 씨 공연을 고르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왜요? 왜냐하면 9일 10일 날 하는 네, 왜냐하면 네. 와 제가 연습하다가 이렇게 연습할 때 가서 봤는데 야, 저도 이제 관리를 잘한 편인데 네. 저렇게 오래 했는데 저 소리를 저렇게 잘 낼 수가 있나 이거는 진짜 아니, 그러니까 저도 노래 아까 들으면서 라이브 들으면서 되게 궁금했는데 관리하시는 특별한 어떤 뭐 비법 같은 거 있으세요? 성악 발성을 한번 뭐 이렇게. 성악을 제가 테너 수업을 한 10년 전에 네. 3-4년 동안. 제가 전에 했죠? 라디오 할 때 그때 네. 나오셔가지고 네. 그 얘기를 하셨죠. 해주셨죠. 그래서 네. 그게 아마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제가 성악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네네네. 거기서 이제 미끄럼 그 호흡하고 발성하는 거를 네. 그때 배워서 아마 그게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아, 참. 그동안 김종서 씨를 기다렸던 팬들 아마 오시면 이런 게 될 것 같아요. 노래도 좋지만 와 그동안 산 과정이 보이면서 아, 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 아.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공연이 아닐까. 그리고 그렇게까지 네. 이야, 감사합니다. 정말. 그리고 네. 저도 이제 사실은 이제 성대결절 몇 번 걸렸다 탈출하면서 네. 지금 이제 목소리를 많이 찾았거든요. 네. 그래서 종수 씨한테 레슨도 받고 그래요. 성악 그거. 아 정말로? 둘이 만나면 되게 성악 발성 아 발성 얘기랑 음악 얘기밖에 안 해요. 아 진짜요? 아직도 그런 얘기를 하셔서 너무 신기했고요. 아 뭐 레전드들끼리 뭐 이게 이제 좀 알 것 같아 노래를 어떻게 하는지. 아, 이제요? 예 이제 좀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노래라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아, 저 열정을 저희가 진짜 정말로, 예, 본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많은 분들이 메시지를 주고 계셔서 좀 읽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문유진 씨가 라이브로 듣다니 역시 LP카페 하셨고, 신영대 씨는 무대가 꽉 찹니다 하셨고, 정경희 씨는 종합 선물 세트 여러 개 받은 것 같아요. 박선희 씨는 LP카페에서 미리 크리스마스 선물 받은 것 같다고. 와우, 두 분의 라이브 소장각인걸요. 두 분 보니 멋지게 나이 드시는 게 이런 거구나 느껴집니다. 저는 사실은 두 분 이제 전에도 사실 뭐 장훈영님도 여러 번 뵙고 그랬지만은, 두 분이 이렇게 오시는데 오랜만에 약간 방송국에서 진짜 연예인 보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아우라가 있잖아요. 네, 포스가 있고. 그러니까 아, 좀 신기하기도 하면서 좀, 네, 뭐 약간 현실감이 조금 없기도 합니다. 장혜진 씨는 종서 씨는 시간 여행자 같아요. 그냥 노래 부르면 바로 20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놓으시네요.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아, 이거 감동 받으셨네. 이런 게 제가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제 계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네, 한 10년 됐나? 그 오랜만에 TV를 봤는데, 제가 그 어렸을 때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 나왔어요. 쇼에, TV에 나왔는데 노래하는데 굉장히 기대라고 딱. 아, 예전같이 안 뭔지 알 것 같아요. 그 실망감이 너무 컸던 거예요. 아, 그래서 네, 와, 난 저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더 저한테 박차를 가게 된 어떤. 야, 대단하십니다 진짜. 김용화 씨는 김종서님 너무 티나요. 귀티요. 김장훈 님도 어쩜 그렇게 변함이 없으신지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두 분은 뭘로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울세라죠 뭐. 이게 뭐야. 프락셀, PRP 뭐 이런 거 있잖아. 아, 네, 진짜 못 말려. 운동이 큰 것 같아요. 네, 요즘 저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운동 한 일주일에 얼마나 하세요? 궁금하네요. 매일이에요. 매일이요? 매일 한 시간 정도를 아예 인생에서 없다 생각하고 한 시간 정도를 저희가 그 유산소 운동하고 근력 운동도 하고 발정도 하고. 아, 그러니까 발정이요? 발성 아직. 발성? 캔디 먹는 거죠. 깜짝이야, 나는 갑자기 그 무슨 식구. 발성을 하고요. 선배님 진짜. 네. 아니, 그래 발음 들렸잖아 솔직히. 아, 네, 네, 그렇게 캔디를 물고 있어가지고 들릴 수 있었네요. 네. 아, 그러니까 이게 괜히 이렇게 관리가 되는 게 아니었군요. 이게 저는 태어나서 네, 제일 싫어하는 게 운동인데. 최근에 한 두 달 동안 운동은 참 힘들죠 솔직히. 그냥 전 그 뭘 이렇게 앉아서 뭐 예를 들어 기획을 하거나 바둑을 두거나 머리 쓰고 이런 걸 좋아하지 이렇게 움직이는 건 공연 말고는 싫어해요. 근데 처음으로 태어나서 두 달 넘게 지금 운동. 뭐 하고 계세요? 어떤 운동이요? 저는 스쿼트랑 푸시업이랑 심으뜸인가 있어요 그 유튜브에. 아, 네네네네. 엉덩이 폭탄으로 맞아요 맞아요. 뭐 애플 힙 만들고 네네. 그런 거 또. 애플 힙이요? 그분한테 직접 배우신 거 아니에요? 유튜브를 보고 어티브를 보고. 유튜브가 진짜. 요리도 그렇고, 네, 다 있죠 거기에. 그렇죠, 진짜 네. 세상에 다 들어있어요. 네, 그리고 라디오에도 다 있죠. 그렇죠. 그럼요. 그런 거 다 안 봐도 돼요. 네. LP 카페만 와서 들으면 돼요. 그렇죠. 아,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LP 카페 얘기해서 그런데 지금 선배님이 LP 바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아유, 예. 김장훈 선배님도 굉장히 자주 가신다고 들었는데. 제가 주인으로 돼 있더라고요 처음에. 하도 나대가지고 거기서 저 밖에 나가서 호객행위도 해요. 진짜로. 아, 진짜 왠지 그러실 것 같아요. 진짜죠? 아, 장훈형이다 그러면 형을 어디 가냐? 그러면 2차 일로 와요. 중고시 하는데. 네, 진짜로. 네, 진짜로. 그래, 지난번에 한번 술 먹은 게 블로그에 올라와서 한 100만 조회 나왔을걸요? 아, 진짜요? 술 마시고.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저희 이제 그 임직원들이 네, 되게 선물 같은 분이다라고. 야, 진짜로. 예. 진짜로 농담 아니고. 아니, 열게 되신 계기가 혹시 있으셨어요? 꿈이었어요. 아, 옛날부터요? 저도. 제 꿈이 그 내가 LP를 틀면서 사람들한테 소개하고 네, 그리고 좀 더 여유가 된다면은 나중에 라이브 클럽도 좀 하고 싶다라는. 아, 한국에 라이브 클럽이 진짜 그 물론 있긴 있지만 네, 제가 생각하는 제 성에 차는 그런 건 없었어요. 그래서 좀 그런 게 좀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만들게 돼서 좀 무리해서 작년에. 거의 다 꿈 버킷리스트에 있을 거예요. 저는 내년에 출발하려고 하는데 원래 이제 올해 할까 했는데 그 김종서 씨 거기 자리 잡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아니 그러면 못해. LP의 매력을 좀 얘기해 주신다면요. LP의 매력 가득 차 있다고 그러던데. 네. 일단 그러니까 듣는 게 아니고 음악을 보는 재미가 있어요. 아, LP는. 일단 LP를 꺼내는 순간 이 이제 그 예전에는 그 그러네 그 디스크럽이 다 작품이잖아요. 네, 그게. 맞아요. 네, 그런 게 그런 걸 보면서 또 아 이렇게 막 써 있는 것도 이렇게 아 작사가 자꾸 이렇게 돼 있구나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것도 보면서 올려놓으면서 그러네, 이렇게 한 곡 한 곡 들을 때 사실은 뭐 이게 디지털은 이렇게 트랙을 자동으로 넘어가지만 맞아. 얘는
하나씩 자기가 얹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찾는 그 초반에 저 진행할 때 엄청 애먹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거 어려워요. 맞아요. 네, 그렇죠. 하다 보면 생기죠. 요령. 네, 맞아요. 요령이 하다 보면 생겼어요. 판 튀잖아. 네, 튀어요. 튀는 것도 있어요. 그때 그 50원짜리 동전 올려놓잖아, 이렇게. 아, 그게 또 요령 방법이에요? 왜냐면 이게 튀니까 무겁게 아. 동전을 올려놓으면 이렇게 무거우니까 힘으로 눌러서 안 튀어요. 아, 역시 뭐... 근데 네. 제가 진짜 많이 틀지만 네. LP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저기서 그런 그러니까. 그런 사운드 어마어마한 사운드가 그 바늘 하나가 지나가는데 날까? 맞아요. 저도 맨날 틀면서 사실 네. 그게 제일 신기하긴 합니다. 진짜 신기해. 그리고 지금은 예전에는 그 음반이 튀면은 뭐 방송사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걸 감성으로 이해해 주시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게 막 더 따뜻하고 막 좋습니다. 예전에 뭐 말은 못하지만 이상한 단어에서 튀면 되게 사고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아이고 말하면 안 돼. 아 그래요. 서유석 씨 노래인데요. 장난감을 받고 그 노래니까 중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그리고 이번 김종수 씨 공연에 제가 LP 발을 하니까 사운드가 어느 순간에 LP 사운드처럼 반곡이 나오는 게 있어요. 오. 딱 나오다가 반곡이 진짜 나와서 진짜 버라이어티하다. 하다가 중간에 확 바뀌면서 밖으로 터져 나오면서 노래를 말씀드리자면 Starry Night 제가 제일 좋아하는. Starry Night이요. 오늘 하루 제가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네, 네. 하다가 Starry Night 거기서부터 확 밖으로 조명이랑 나오면 아 그런 게 너무 재밌어요. 막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거가 아 이거 뭐 오늘 1부로 하고 2부에 한 번 더 모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시간이 지금 너무 없어서 그러니까 6시부터 하자니까 그 고집을 피워. 아 내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고집을 좀 피워봤는데 좀 아 너무 모자란데요. 아니 형님 이제 네. 라이브를 또 두 분이서 같이 또 두 분이서 준비해 주셨어요. 이거 한번 저희들이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듀엣 무대 아닌가요? 정엽이 또 저희 좋아하는 동생이고 해서 아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종서 씨나 저나 제 비밀일이 있는데 둘 다 네. 요즘 연습을 너무 많이 해서 상태가 좀 안 좋은 상태예요. 아 네, 그럴 수 있죠. 아니 그러면 안 되지. 거기서 아, 상태가 안 좋은데 그렇게 잘하세요? 너는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아, 그럴 수 있죠. 너는 무슨 그럴 수 있죠야. 아, 아니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얘기를 이어가려고 그러는데 형이 그래서 너무 마음이 급해가지고 내가 지금은 알 수 없소를 네. 종서 씨한테 말 안 하고 네. 한 키 내렸어. 야 이거 웬만하면 얘기 안 하시는데. 아니 근데 그게 뭔 상관이야. 뭐 좋게 들리기만 하는 거. 너무 귀여우십니다. 그렇죠? 반키 내려서 종서 씨. 아, 놀라지 마요. 놀라지 마. 자 두 분을 네 라이브석으로 또 이거 최초 아니에요? 네. 방송에서 이거 이거 진짜 최초 아닌가요? 두 분의 듀엣 무대를 어디서 보겠습니까? 바로 최초입니다. LP 카페에서 네. 진짜 정협이니까 하는 거예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진짜 일부부터 모시고 했어야 되는 건데. 내일도 라디오 제 불찰입니다. 내일은 안 해요 듀엣. 내일은 안 해요? 듀엣 안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너무 여러 군데 하면 저거 하니까 정협 거만 하자. 아 고맙습니다. 아 유일한 거예요 지금 여기. 야, 경미가 듣진 않겠지 이걸 정협이니까. 자 오늘 함께 불러주실 곡은 김종서 1집 수록곡인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야 김종서 씨께서 직접 작곡하신 노래인데요. 자 준비되셨으면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지금은 알 수 없어. 울고 있지만
아주 먼 훗날 마지막 순간 눈 감을 때 난 네가 없음을 후회하겠지 My Lord 노래가 너무 아프다 지금은 알 수 없어 그는 시간이 말해줄 뿐 My love 부디 나를 잊어줘 나는 그대 짐이 될 뿐이야 My love 반찬 사랑의 기억도 이제는 잊기로 해요 My love 부디 나를 잊어줘 나는 되게 잘 어울린다 생각보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정엽의 LP카페 오늘 라디오 버스킹 김종서 김장훈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곧 벌써 또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다 됐어요 네 아, 공연장에서 이 아쉬움을 달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정세현 씨가 소름 돋게 행복해집니다 아, 많이들 메시지를 주시는 게 다 이런 메시지들입니다 최진희 씨는 노래가 마음을 울린다는 게 이런 거군요 박혜화 씨는 정말 멋집니다. 두 분은 최고의 가수들이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뭐 앞으로도요. 그렇죠? 네. 아 근데 아까 중간에 네. 그 김장훈 선배님이 노래가 너무 아프다 막 그러셨거든요. 아니, 그렇게 좀 왜 누군가가 저 제 노래 들으면서 누군가 헤어졌을 때 저 뭐 나와가 때문에 들었어야 되지. 제가 예전에 이 노래를 그 헤어지고 나서 아. 저도 누군가의 팬이니까 이 노래를 부르면서 막 과실에서 울었던 그 기억이 갑자기 저는 이 마지막에 아주 먼 훗날 눈 감을 때 그대 없으면 후회가 여기가 진짜 너무 아파 진짜 저도 그 생각해요 야 내가 이러고 이 친구를 보내면 시간이 흘렀을 때 마지막에 이거 없는 거를 아 갑자기 확 그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오늘 저 영문과 미연이 맞지? 저 영문과 제가 경원대 영문과인데 후배가 왔어요. 아 진짜요? 네, 저랑 친했는데 근데 아까 노래 그걸 딱 보는데 가사가 영문도 모른 채 그래가지고 갑자기 분위기가 잘 잡고 막 아파서 아, 그 잘 살고 있니? 워싱턴 따뜻하니? 뭐 이러다가 미연이 딱 보면 알죠. 저 되게 친했죠. 밥 많이 사주던 저 밥 많이 사줬거든요. 저 친구가. 야 감동이었다가 또 웃으시고 웃겼다가 갑자기 또 거기서 정도 씩 영문도 모른 채 하는데 영문과 우리 영문도 모른 채 들어갔는데 나는 뭐래도 시트콤이야 그래서 이 노래가 저는 너무 아파요 이거 슬픈 인연 아 진짜 서유래 가면 세 곡
갑자기 유독 뭐 이렇게 새삼스럽게 저희한테도 갑자기 훅 들어오네요. 그렇죠? 노래의 힘이 그런 것 같아요. 그 시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많은 분들이 콘서트 계획을 뭐 말씀해달라고 하는데 아까 뭐 잠깐 얘기해드렸는데요. 정확하게 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이렇게 김정서 선배님은 9일하고 10일 12월 양해. 12월 이번 주네. 12월 그렇죠. 다음 주야 이번 주. 이번 주 이번 주. 이번 주 다음 주야 자기. 이번 주 아니 이번 주에 이번 주. 이번 주 금토. 예. 네. 이번 주 금토. 예. 네. 저는 그냥 크리스마스 10월 24일 25일 해가지고. 24, 25. 그래서 그냥 자세한 거는 그 표공원 있잖아요. 표공원. 아, 네네, 표공원. 표공원, 네. 국제 표공원 거기 가셔서 인터공원에 검색하시면, 네. 예. 그래서 이걸 여기서 뭐 어쩌니 저쩌니 얘기하는 것보다 잘못하면 또 PD가 저 무채색 양복 있잖아요. 그 원래 방통이 들어갈 때 걸리면은 저 회색이나 까만색 입고 가는데 저 라디오 DJ 할 때 PD가 무채색 양복 제일 많았어요. 저. 하도 제가 은어를 많이 불려가셨군요. 많이 불려갔죠. 예. 오늘은 뭐 그럴 일이 없습니다. 네. 네. 자, 뭐 표공원. 아니 이제 공연 계획도 정확하게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연말에 어떤 계획들이 또 공연 말고 또 있는지도 좀 말씀해 주세요. 윤수 씨 뭐 있어요? 저는 윤수 선배님은 그 공연장 구경하러 가는 게 그리고 오빠 운영하고 저는 네. 연말이면 이제 항상 이제 저거 하는 게 그 나눔 행사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하고 있는데 제일 기대되는 거는 이제 3년째 저 구세군 냄비가 요즘 많이 안 하는데 네. 명동에서 제가 2년 그러니까 3년 했어요. 8시간을 제가 서 있는 거예요. 이제 노래를 한 30곡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공연 전에 이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연 전에 하면은 8시간 동안 하니까 오셔서 아이들한테 기부하는 습관도 들이게 하시고. 아니 이거 이런 거 진짜 여러분들 알 권리예요. 알 권리. 진짜 저는 아이 저기 일부만 그렇겠지. 전 그랬 솔직히 그랬어요. 근데 알고 난 네, 저도 보니까, 사실 솔직히 그랬는데 와 진짜 좋은 일 많이 하고요. 진짜 저 이런 분 처음 봤어요, 진짜. 정작 본인은 돈이 없어요. 어. 돈이 뭘 필요해 다들 잘 해주시는데. 물욕도 없고, 예, 그러니까 그 기쁨의 포인트가 다른 거예요. 제가 그래서. 목욕을 잘 안 해가지고요, 물욕이 없어요, 이렇게 별로. 이거 야, 이거 괜찮은지 댓글에 써줘봐. 아, 그래 이거 좀 이상했다. 이상했어. 그리고 이거 이제 끝날 때 했으니까 우리 하는 거 있잖아요. 끝나면 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사진이나 한 장씩 하시죠. 아, 야. 원래 단체 사진 찍는 건데 또 이렇게 직접 말씀해 주셨네요. 예. 아니 원래 먼저 보내드리는 건데 아유. 엔딩을 클로징을 그냥 같이 좀 같이 해주시죠. 하고 사진 찍고 네. 다른 가수들이 이렇게 안 합니다. 자 그 전에 베스트 댓글 네 김미려 씨인데요. 작년과 재작년에 코로나로 산타 할아버지께 올해 선물은 안 받아도 된다고 보이콧한 아이들 귀여웠어요라고 하신 김미려 씨께 진짜 귀엽다. 베스트 댓글로 선정해드리고 버거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라디오 스킨 저희 LP 카페 또 4부를 함께해 주신 우리 김종서 또 김장훈 선배님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다음에 꼭 또 나와주세요. 네. 네 오늘 못다한 얘기. 권인하 형 데리고 한번 나와. 자 어쨌든 두 분 공연 멋진 공연 앞두고 계시니까 공연장 많이 찾아가셔서 기운 또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끝곡은 로버트 플렉입니다. Killing Me Softly With His Song 들려드리면서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앱 에픽 카페 언제나 당신 옆에 있을게요.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Hello.